오늘의 시장 뉴스 말씀드릴게요. 미국 3대 뉴스는 파월의 긴축 정책에 심리적으로 악화되면서 3대 뉴스가 빠졌고요. 나스닥이 3%대, 그 다음에 다우가 2%, S&P 500이 2%, 뭐 소비자 판매 지수가 0.6% 하락했다는 건 이거는 뭐 큰 의미 없는 거고, 파월의 긴축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은 공포심을 느끼고 빠져치우고. 자, 이 부분이 여러분들 지수를 요번에 끌어내린 게, 과거에는 IMF 때 97년 때에도 전 세계 시장이, 그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업들이 나라가 부채가 많은 나라가 많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IMF가 왔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하나의 작전이었죠. 두 번째는 미국 시장이 금융위기 때는 2008년도 때는 기업이 부실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무너지면서 전 세계 경제가 무너졌죠. 요번에는 어떤 문제였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돈을 푼 거를 걷어들이기 위해서 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올렸다 뺀 거야. 그죠? 미국이란 나라에서 세계 경제를 올렸다 뺀 거예요. 그죠? 기업에 뭐 상관없이. IMF 내용 틀리고, 2008년 금융위기 내용 틀리고, 요번에도 방법을, 새로운 방법을 내민 거야. 이 방법은, 요번에 내민 방법은 어떻게 보면은 강제적인 거야. 그렇죠? 힘에 의해서 정부에서 누른 거 아니야. 금리 인상으로 인한. 거기에 악재는 전쟁이 하나 있었고요. 그죠? 근데 바닥을 찍을 때는요, IMF 때나 금융위기 때 잘 보시면은 횡보가 조금 있어요. 바닥에서 차트를 한번 보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유튜브도 보고 얘기를 하자고요. 박스가 조금 있었다 없었다? 박스 있었죠. 3개월이라는 박스가 보여요 안 보여요? 1월에서 2월달까지 박스가 보여 안 보여? 자, 그러면은 뉴스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한테는 보여요 안 보여요? IMF 트레이 가보자고요. IMF 터지고 박스 나와요 안 나와요? 4개월. 1월달 횡보를 좀 더 해준다 치면은 2월달은 확실하게 좋죠. 근데 대신에 여러분들 이걸 알아둬야 돼. 그림은 절대 똑같이 안 나와요. 기간은. 자, 두 번이 그렇다. 두 번이 비슷했어. 세 번째 날짜가 비슷하다고 절대 믿을 수 없어.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박스를 보는 기준은 여러분들, 어디가 박스였냐? 이게 박스였다는 거야. 7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10월 말까지가 이게 박스였다는 거야. 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조금 일일 수도 있고요. 내가 늦은 생각이라면 2월 달부터 장이 좋아지겠죠. 근데 내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산타넬리가 나온다면은 다음 주에 산타넬리가 나오면은 박스가 이거였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지. 저게 박스가 아니었으면 1월 달까지가 박스일 것이고, 저게 박스라면은 넬리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게 박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은 랠리야. 하루 이틀에 여러분들의 살짝의 눌림목으로 여러분들을 공포를 주는 시장이지, 속임수를 주는 시장이지, 이게 전저점을 깨러 내려오는 장은 아니다. 모양을 변화
약간 틀리게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서 싸워야 돼. 과거의 패턴에서 조금 변화를 주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과거의 패턴을 비슷하게 만든, 앞에 지금 박스를 앞에 만든 부분이 과거의 패턴하고 조금 틀리게 패턴을 만든 거야. 왜? 눌림목을 조금 더 줬잖아. 어떻든 패턴은 과거에 예를 들어서 앞에 박스를 내가 앞에 게 박스라는 모양을 얘기를 한 거는 과거의 패턴하고 조금 틀린 부분이다. 어떻든 패턴은 조금은 틀리게 갈 가능성은 내비치고 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둘 중에 하나 방법으로 택하고 간다. 랠리가 다음 주에 나오면은 시장은 세게 간다. 자, 다음 주를 우리 기대해 보자고요. 아니면 2월 달이요. 근데 나는 다음 주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5대5인데 다음 주요.